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의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네, 2탄이 돌아왔습니다. 하정민 선생님의 꿈은 땡땡땡땡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그 1탄에서 시작할 때 멈추고 꿈이 뭔지 추론해달라 그랬죠? 많은 학생들이 참 정말 너무 감사하게 좋은 댓글들, 거지 같은 댓글들 많이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2탄 보는 학생들 1탄 안 봤으면 1탄으로 가셔서 쌤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추론해서 한번 또 댓글 작성해 보세요. 선생님 꿈이 뭐였을까? 이미 1탄 본 학생들은 알죠? 선생님 꿈이 뭐였는지. 그래서 2탄을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 많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맨 처음 꿈이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전혀 지금 꿈이랑 연관성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강사가 됐냐 이거야, 그죠? 나도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 그래서 2탄 이어서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재미있게 좀 달아주시면, 이미 재미있기도 하지만 추가로 또 재미있게 달아주면 선생님 다음 캐스트에서 그 댓글 재밌는 거 한번 읽는 캐스트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선생님 댓글 보면서 깔깔깔깔 웃었어요. 아직 기억나는 게 있는데, 누구야? 잡히면 가만 둬. 하정민 꿈은 사회주의자한테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나 그거 보고 너무 웃었잖아. 아무튼, 여러분 댓글 한번 다시 남겨주시고, 2탄에다 남겨주셔도 돼요. 1탄, 2탄 다 보면서 선생님 댓글 읽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탄 바로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때까지 삶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시즌 학원을 옮겼어요. 그죠? 학원을 옮겼다고. 학원을 옮겨서 어떤 학원이었냐면, 중3에서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시즌에 학원을 옮겼다고! 어떤 학원이었냐? 선생님 때는 그 학원 강의가 10시에 마감되는 때가 아니었어. 무한으로 끝까지 막 새벽까지도 할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 방학 때 아침부터 와서, 아침에 와서 이 학원에 그게 있었어. 자습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자습관이 있었어요. 자습관. 그 자습관에 아침에 와서 언제 가는 줄 알아요? 밤에 가요. 밤. 밤, 오후, 저녁, 새벽 하자. 새벽? 저녁, 12시. 12시에 가요. 밤 12시에. 그러니까 학원에 사는 거야. 선생님, 여기서 이제 국어도 공부하고, 다 했어.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그 지금으로 말하면 통합과학이죠.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진짜 열심히가 아닌 것 같아.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스케줄러를 써. 선생님이 그 계획표를 여러분한테 잘 짜주거든요. 질문 이렇게 할 때마다. 선생님이 계획 짜는 걸 되게 좋아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도 계획표를 되게 잘 썼어. 순공. 계획표 스케줄러 작성했을 때 순공 12시간. 너네 해봤어? 순공 12시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집중해서 공부한 게 아니었던 거지. 이게 약간 여러분이 잘하는 그 보여주기식 있죠? 그거였던 거야. 요즘으로 따지면 인스타에 이거 찍어서 순공 12시간 달성 이거 있잖아. 올리고. 아무튼 이 당시에는 나름 뿌듯해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이렇게 항상 했었다고. 아침에 와서 중간중간에 수업 듣고 밤 12시까지 자습하고 집에 가고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공부는 순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뭐는 그래도 좀 했냐면, 수학만큼은, 영어만큼은, 진짜야. 이거 딱두 개만큼은 그래도 좀 했어. 특히 수학 같은 건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무엇을 느꼈냐면, 선생님이 질문을 진짜 많이 갔다? 왜냐면 선생님이 그
중학교 때 게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잘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잘하지도 않았고 또 못하지도 않고 애매했다고 수학이. 그래서 모르는 게 많을 때마다 진짜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갔다. 진짜로. 그래서 설명 다 듣고 복습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질문 많이 해야 되고 복습 진짜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 그 고1 중간고사 있죠? 내 기억으로는 그 중간고사 하나 틀렸나 그랬을 거야. 한 90점대 나왔던 것 같아, 그때. 첫 중간고사는 잘 봤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했어. 수학, 열심히 했는데 수학만. 선생님, 영어도 했다면서요? 이거 영어도 나름 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네. 왠줄 알아요? 네, 알려줄게. 이게 지금은 여러분이 고등학생이죠?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잘 알아. 내가 공부를 안 해봤거든. 선생님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아니었다니까? 내가 했던 공부는 가짜였던 거야. 내가 왜 수학만이었냐? 나름 영어도 했어. 그때 영어는 또 어떻게 했냐면, 영어 학원. 그 학원은 지금 내가 여기서 공부했던 그 학원이에요. 요 학원에서 국영수를 다 했으니까. 그 영어 학원도 다녔죠. 그 영어 인강을 들었어요. 인강을 누구 들었냐면, 이때 딱 고등학교 선배한테 추천을 받아서 메가스터디 인강을 들었어요. 메가스터디가 참 유명했어요. 메가스터디에 지금은 안 계셔요. 영어에 지금은 안 계신데 그 당시 3타 정도 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곧그 고등학교 선배가 이분을 추천해 준 거야. 너무 잘 가르쳐. 내가 그래서 인강 중독 걸렸잖아. 너네처럼. 그거 알죠, 너네? 와, 진짜 개잘 가르쳐. 인강 보면 다 내가 될 거, 내거 같아, 막. 심지어 내가 문제 다풀수 있을 것 같고. 막 해석 다될것 같고. 거기에 심취해서 뭘안 했는 줄 알아? 복습을 안 하고 계속 강의만 들었다. 그 강의가 너무 재밌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야, 타수가 뭐가 중요해? 다잘 가르쳐. 이때 느낀 거야. 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야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잘 가르쳐주냐고, 강의만 봤어요. 복습은 안 하고, 단어도 안 외우고. 결국, 영어는 중간고사에서 물론, 수행평가는 좀잘 봤어. 우리 수행평가는 단어 시험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런 거는 이제 기똥차게, 잘 외워가지고, 그것도 이 선생님이 단어 암기의 신이었어요. 단어 외우는 법을 막 가르쳐줘서 단어 인강도 듣고 아주 지랄 났었거든. 여러분, 인강만 보면 망합니다. 알겠죠? 뭐 1타 강사의 인강만 보면 아니 1타가 뭐야? 2타 3 뭐 그냥 선생님의 인강만 보면 망하는 거야. 내 것도 인강만 보면 망하는 거야. 뭐 해야 돼요? 이해하고 복습해야 돼요. 그게 진짜 너무 중요했다는 거. 선생님 당연한 소리 아니 아니야. 여러분 인강 중독 있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고1 때 그냥저냥 수학은 뭐 그냥저냥 뭐 나쁘지 않게 했어요. 다른 과목이 근데 사실 좀 약하긴 했거든. 근데 고2 때 수학을 포기해. 네, 왜냐면 이때 진짜 내 삶을 얘기하기 부끄럽다. 선생님이 자습 시스템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학교가 끝나면 우리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 선생님이 학교를 가서 학교 시간이 우리는 야자가 있었거든? 그 수업을 다 끝나고 점심 저녁까지 다 먹어. 점심 저녁을 다 먹으면 야자가 1교시, 2교시가 있어요. 이것까지 다 끝나면 몇 시냐면 10시예요. 학교에서 이거 강제예요. 쌤 때는 강제예요. 야자가 없는 곳이 없어서 무조건이야. 강제로 야자해서 10시까지. 그러면 10시 20분에 그 학원 차가 학교 앞으로 와요. 그래서 학원 차를 타고 가서 10시 30분 수업을 들어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한 12시까지인가? 1시까지인가 하거든? 그리고 자습을 해요. 아, 자습하고 1시까지 자습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자습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집 갔어. 미쳤죠? 그럼 봐봐. 수업이 없는 날도 자습관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이 자습관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자습관 있잖아. 이 자습하는 곳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뽑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뽑혔어요? 잘생겼으니까 뽑아줬겠지.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뽑혔어요. 열심히 하는 게 마음에 들었나.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뽑힌 애들은 선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수업이 없어도. 중요한 건 수업이 없으면 10시부터 1시까지 시간이 남잖아. 자습을 들어가서 출결을 찍고 선생님들은 수업에 있으니까 우리는 튀었어요. 어디로? 아, 이게 중학교 때부터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PC방으로 가서 게임을 엄청 했어요, 이때도. 여전히 선생님이 좋아했던 그 게임들. 서든도 하고. 하, 그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게임 있어요. 막, 있어요. 막 피파도 하고. 스님은 피파도 했었어요. 피파 1, 2 세대예요. 여러분 1, 2 모르죠? 난 1, 2를 했던 사람이야. 롤이 없었지, 그때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아, 그래서 나 이때 그거 알아요? 고2 때 공부 잘하네요. 왠줄 알아요? 고2는 학교 짱이거든. 고3은 공부하느라 사실 그 학교 행사, 특히 운동장. 학교 운동장을 고3은 안 써요. 고1은 고2, 3이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안 쓰고. 다 고2 거예요. 우리 때 그랬어. 그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운동할 때는 다 고2가 차지해요. 그래서 반대항전도 하고 막 이랬거든. 선생님 또 운동도 좋아해가지고. 당연히 운동 좋아하지. 막 축구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땀 뻘뻘 흘리고 자습 때뭐 해? 자빠져 자요? 남자는 특이야. 운동하고 나서 자빠져 자. 그리고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근데 학원 가서 튀고 막.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 때문에 고2 때 수학을 망했어요. 아직도 기억나. 어디서 포기한 줄 알아? 시그마에서. 내가 이거 잊을 수가 없어. 시그마 시험을 진짜 개떡같이 봤거든. 시그마 단원. 수열 파트를. 그래서 내가, 이따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수학을 다시 공부했다? 재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강사로서 하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한 거지.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으로.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 나 그래서, 누구보다 진짜 설명을 잘할 자신이 있어. 이런 파트들을. 내가 못했던 것이, 와, 씨, 이걸 내가 왜 이해 못했을까? 선생님들은 이걸 왜더 쉽게 설명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가득했거든. 그래서 나 진짜, 와, 나는 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짜 설명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내가 진짜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것도 진짜 연구 많이 했어요. 아무튼 내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럴 순 없잖아? 씨발, 무슨 겨울방학 때, 너네랑 똑같은 겨울방학 때 마음잡기. 고2 겨울방학에서 고3 넘어갈 때 있죠? 그때 다시. 초집중해가지고 아 이대로 살면은 나는 옥상에서 떨어져야 돼 생각돼. 선생님 그럼 PC방 끊었어요? 아니요 겨울방학 때 조금씩 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겨울방학 때 조금 열심히 했어요. 요때 이제 여러분 과목 느낌으로 가면 미적분을 공부했죠. 그때는 약간 용어가 달랐지만 그리고 선생님 때는 수학을 진짜 많이 공부했어. 무슨 소리냐면 과목이 엄청 많았어. 여러분은 날잘 몰라요. 우리 세대를 잘 몰라. 어쨌든 미적분 같은 느낌 있어요? 아, 그거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 아직 이때도 하나 틀렸어요. 10분 중간고사만 다 하나 틀려. 이때 하나 틀렸어요. 아, 아니다. 이때 100점이었다. 쏘리. 이때 100점 나왔어요.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개말아먹음. 아, 얘 자만하면 안 돼. 이래서. 또 기억나. 아무튼 100점이 나왔다. 나름 선방했다. 자. 무슨 말이요? 중간고사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만하고 조금 놀아도 될까? PC방 못 끊었다 그랬죠. 죽을 때까지 못 끊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 지금은 끊었어요. 선생님이 강사 생활하고 나서는 게임을 거의 아예 안 해요. 선생님이 롤 해봤거든? 와, 그러니까 자주 안 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고. 그래서 쌤 롤을 브론즈예요. 4시즌 연속 브론즈예요. 시즌 1부터 시작했거든. 4시즌까지 계속 브론즈였어요. 아, 내가 꾸준히 한게 아니라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뒤로 이제 게임을 거의 끊었거든. 강사 생활하면서 바빠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런 고민하느라.
아무튼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대요. 자, 그런 어느 날, 이건 뭐냐면, 고3, 한, 중간고사 이후였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한 학생이 내가 수학은 좋아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잘했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학창시절 때 진짜 좋아는 했거든. 근데 어떤 애가 와서 나한테, 야, 이것 좀 알려줘라고 한 거야. 이것 좀 알려줘봐. 이래서. 내가 이렇게 탁 설명해줬거든. 근데 걔가 감동을 했어. 그리고 나도 감동을 했어. 오! 그 친구는, 우와, 씨발, 완전 이해됐어. 라고 했고, 나는, 우와, 씨발, 나왜 이렇게 설명을 잘해? 진짜로. 이게 갑자기 친구가 물어봐가지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내용을 내가 설명을 잘 풀어준 거지. 쉬운 것을 이해하는 게, 다시. 나한텐 쉬웠으나 그 학생한테는 어려웠어. 근데 나는 알고 있고 쉬웠고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얘 수준에서 잘 해준 거야. 그걸 잘한다는 걸 이때 알았어. 그래서 뭐 했냐면 그 뒤로부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뭔줄 알아요? 그러던 그 사건 이후로 고3 때는 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고3 때는 주로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시지만 대부분 다뭐 하냐면 우리 때도 인강이 있었어.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내준 숙제만 해. 되게 슬프다. 무슨 말이냐면 교실이 있어. 교탁이야. 여기가 칠판이야. 오케이? 앞문, 뒷문. 따다다다다 애들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 항상 여기 뭐가 있었냐면 그서 있는 의자 알죠? 졸음방지 의자. 졸음방지 의자가 이렇게 있었어. 아, 졸음방지 책상이죠. 그럼 이제 조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그래도 안 무서운 선생님. 안 무서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랑 이제 내 친구랑 이렇게 뒤로 가서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의자를 좀긴 의자가 있거든? 아, 아니야. 아, 일반 책상, 나무 책상을 놓고서 거기 걸터 앉아서 이 졸음방지에 앉아 있었어. 미친놈이죠. 서 있으라고 있는 건데 앉아 있었어요. 거기 책상을 가지고. 앉아서 이거 하거나 이거 하거나. 대부분 학생들 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들어오시면 자습, 고3은 웬만하면 자습. 좀 무서운 선생님이야. 수업하시는 분들. 그때는 이제 다 그냥 집중하는 척 하고. 내가 어느 날 수학 시간이었어. 아직도 기억나. 그 수학생 이름도 생각나. 정땡철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듣는 애들이 딱세 명이야. 수업을 듣는 게세 명이라고. 이때도 수능 특강이 있었다. 수능 특강 수업을 하셨거든. 아, 세 명. 나머지 다 뭐해? 이거 아님 이거 아니면 주무셔요. 다 똑같아. 너네랑 똑같아. 똑같아요. 안 변해요. 내가 그래서 나도 인강을 봤거든. 이 인강도 선생님 학원 다니잖아요. 아, 학원도 다니면서 인강도 들었어요. 그때는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 수학 고3 1타 선생님이 아니었어. 그분은 안 계셨어. 내가 이제 다른 선생님이 계셨어요.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어느 날 내가 강의를 보다가 인강을 보다가 고개를 딱 들어서 이 선생님 혼자 수업하는 걸 보고 내가 주변을 딱 둘러봤다? 너무 슬픈 거야. 두 가지 생각. 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할까? 두 번째. 왜 이런 이 선생님은 인강 선생님들처럼 수업을 못 할까? 딱이두 가지였어. 근데 나에게 재능이 있잖아? 와, 내가 하면 이반 애들을 다 집중시켜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 자만이죠. 근데 진짜 이 생각이 들었어. 아, 나 같으면 수업 준비 열심히 해서, 진짜 인강 선생님도 웃기고 막 그러잖아. 재밌고 그러고, 텐션도 높고. 나 같으면 그렇게 준비해서 뿌듯하게 좀 교직 생활을 하면 좋지 않냐. 이 생각을 했어. 진짜 그 뒤로, 와, 씨, 내가 해볼까? 이 생각. 내가 해볼까? 근데 잠깐, 이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 교직의 환경들이 있어요. 쌤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인 애들이 좀 있어.
걔네들의 말을 들어보면 되게 힘든 그 교직의 그 생활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당시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와, 내가 해야겠다. 내딱 목표 세웠잖아. 내가 한번 가르쳐 볼까? 애들. 그 목표가 뭐인 줄 알아?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돼서 학교에 간다면, 내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 일반고예요. 특목고 가려는 게 아니라 일반고에서 모든 학생들, 이과, 문과가 있을 거 아니야? 수학만? 이과 4등급, 문과 3등급 모의고사를 만들자. 전교생! 1, 2, 3학년 다 빠짐없이! 전교생 우리 학교에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모의고사 4등급 이상, 문과 3등급 이상을 만드는 게내 목표였어. 나름 잘 가르친다고 생각했으니까. 목표 설정하고, 그럼 어디 가야 되지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수학교육과 가서 임용고시를 본 다음에 선생님이 돼야 되는구나. 이 과정을 알게 돼서, 그렇게 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근데, 잠깐만, 이거 안 돼. 근데, 사실, 선생님이 관련된 수학교육과는 가긴 했어요. 어떡해요? 이것도 웃긴데, 선생님이 전 과목을 또 잘한 게 아니잖아? 왜냐면, 운동했는데, 야, 너네 주변 운동하는 애들 봐봐. 운동했다가 공부하는 거 진짜 개 힘들어요. 진짜로. 물론 난 게임도 내가 쓰레기지만, 개 힘들어. 그래서 엄청 좋은 대학을 가진 못했어. 이거는 팩트니까요. 근데 나름 그래도 수학교육과를 갔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년도 모강 요집을 보면, 그때 합격했던 선생님 수시로 갔어요. 이것도 말해야 돼. 수능 아니에요. 수시로 갔어요. 그때 합격했던 내신 커트라인이 1.9였다. 이 씨발! 내가 1.9가 어떻게 나와? 1.9는 평균. 아, 난 수학만 조금 좋아했을 뿐인데 나머지는 안 돼. 그래서 나 개쫄았잖아. 근데 다행히 스님이 다니는 학교가 살짝 외져 있어서 그 당시에 농어촌 특혜를 받을 수 있었어. 이거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 때는 이 수시에서, 지금은 아니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가 뭐였는 줄 알아? 면접. 우리 때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바로 없어졌거든? 입학사정관 제도가 있었다고. 농어촌에 입학사정관 제도 면접 이런 거 들어가면 면접 비율이 개 높아요.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지금은 되게 다 달라졌거든. 가서 내가 뭐 잘해? 말빨이. 막 그냥 교수님들 앞에서 그냥 막 말했지. 첫 번째 면접은 어떤 수학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고, 막힘없이 대답. 그리고 뭐 이제 무슨 상황을 주고 거기서 답변하는 거. 그래서 운이 좋게, 난 아직도 운 좋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합격하고 관련된 이제 학교를 가서 수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죠. 내 꿈이 있잖아. 내가 가르치는 학교들, 학교 학생들 다 이렇게 만들자. 그 꿈을 가지고 간 거야. 뉴스 보니까 교권이 망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선생님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여서 어떤 새로운 시행을 하기 전에 미리 맛보기를 할수 있는 그런 학교였거든? 이때 상벌점 제도가 보편화되기 전에 쌤 학교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어. 그렇게 뽑혀서 하는 학교들이 있어. 상벌점 제도를 내가 고2땐가 고3 때 했어. 근데 내가 하면서 참 거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뭔 상점을 주고 벌점을 줘? 근데 그게 일반화되면서 선생님을 개무시하는 이제 일이 벌어져. 이게 정말 심각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내가 저거 보고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포기. 왜냐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전교생 이과 4등급, 문과 3등급 이상을 만들기로 했죠.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어.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잠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맞고 자랐어.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말했잖아. 너네 각목으로 맞아봤냐고. 나 초등학교 4, 5학년 때 각목으로 맞고 그랬다니까. 허벅지, 엎드려 뻗쳐. 머리 그냥 박고. 아, 진짜 무서웠거든. 내가 애들을 그렇게 패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딱 약속을 하고 체벌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배웠으면 숙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꼭 해와라. 안 해왔어.
약속을 어긴 거잖아. 그럼 맞아야죠. 그냥 딱, 그냥 뭐 손바닥 한 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합당한 체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성적으로 갈수 있다의 주의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쓰레기죠. 근데 이걸 할수 없어요. 상벌점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때리면 망하는 거야. 아직도 지금 논란이잖아요, 되게 교권이. 그래서 내가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1학년 때 바로 포기했어요. 이거 뜨자마자. 진심으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변경을 어디로 했냐면, 나 그럼 학원 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인강도 많이 봤었고, 인강 선생님들 웃긴 것도 알고, 나 재밌게 수업할 자신 있고, 그러면 선생님,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자르면 되잖아. 공부 안 하는 약속 안 지킨 학생들 잘라가지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등급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진로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 공부를 내가 다시 했어.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수학을 내가 대충 알았다고 느꼈거든. 다시 공부하면서 와, 씨발 내가 이걸 고등학교 때왜 몰랐을까? 아, 선생님들이 좀만 잘 설명해 줬으면 진짜 잘 알았을 텐데. 이때 이 당시에 20대 초 20살이었나? 21살이었나? 이때쯤이거든. 그 선생님이 그좀그 박쥐 같지만 생일이 빠른 생일이어서 학교를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대학생 나이보다 훨씬 젊었죠, 한살 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를 이용해서 이제 열심히 젊게 더 살기로 생각하고 1년이 나한테 더 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거야. 이때 인강도 선생님이 진짜 많이 봤어. 선생님, 졸업했는데 아우, 내가 이 당시에 수학을 제대로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진짜 지금도 유명하신 분들의 인강 있죠. 옛날에 다 진짜 많이 봤어.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교재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이때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잘 가르쳤어요. 보면 알잖아. 잘 가르쳤어. 그래서 내가 교생 중이었어. 교생 중에 잠깐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을 19살 때부터 한 거지. 빠른 생일이었다 그랬으니까. 그죠?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24살, 3살까지 했나? 그리고 군대 갔어. 선생님, 군대 갔으면 가르치는 게 중지네요? 아니요. 이때 뭐인 줄 알아? 검정고시 가르쳤어요. 이때 뽑혀가지고 나 검정고시 반에 들어가서 검정고시 수학 가르쳤어요. 나 가르치는 걸 쉬지 않고 계속했어. 갔다 와서 뭐 했어요? 바로 학원 들어가서 솔직히 말할게요. 대학교 공부 안 했어요. 하긴 했는데, 왜냐면 대학교 공부가 곧 임용 공부거든? 수학교육과는? 왜냐면 임용에 나오는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공부를 안 하면 임용을 안 보겠다는 거거든. 난안볼 거잖아. 그래서 안 했어요. 나는 그 시간에 내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 훨씬 더잘 가르치게 하려고 인강 연구하고 공부 연구 이거 했어요. 진짜. 근데 4학년 되면 교생을 나가야 돼. 교생을 나가서 인기 강사. 얼마나 잘 가르쳤겠니? 개인기 강사. 근데 이 교생 중에 메가스터디에 연락을 받았어요. 진짜 젊은 나이였어요. 연락을 받고, 선생님, 같이 하시죠. 기쁨의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튀기 때문에 그런 건안 흘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감격을. 그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신기한 삶이에요. 중간중간 되게 에피소드도 많고 하는데 또 길면 루즈해지니까. 운동선수의 꿈에서 그죠? 학원까지 오는 여정이 너무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진짜 힘든 일이기도 했고 또 중간중간에 나름의 노력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 늘 하는 말이죠. 선생님 캐스트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죠. 자, 봐. 인생에서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잘 생각해봐.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강의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 운동했던 사람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니? 절대 아니거든. 근데
여기에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요즘 이건 핫한 주제였죠? 노력이냐 재능이냐. 아, 당연히 재능이 중요하긴 해요. 이거는 무시 못해요. 이거를 노력이 전부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그거는 거짓이고 재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재능이라고 보기도 해요. 이것도 뭐 동의해요. 그런데 이건 맞아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서 내가 그 기회를 못 잡은 것, 그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 이걸 잘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노력을 안 해서 그 기회를 놓쳤다면 그건 노력이 부족한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전부고 노력이 전부다가 아니에요. 둘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능이 공부에서는 유리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해요. 내가 공부해보니 알겠어. 돼. 나같이 멍청한 머리도 선생님 원래 좋았던 머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진짜 멍청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 요것만 잘로. 나 진짜 멍청해. 이러면 어떡해. 선생님 진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삶을 보면 알잖아. 수학만 살짝 좋아한 거야. 반나 1등급도 아니었어. 근데 다시 공부해보고 제대로 공부하는 법만 익히면 옆에서 봤을 때 네가 할수 있겠냐? 네가 대학을 갈수 있겠냐? 네가 수학을 잘할 수 있겠냐? 여러분이 맞는 선생님과 올바른 공부법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게임에 빠지거나 이상한 거에 빠지지 말고 운동 좋은데 너무 빡세게 하지 말아요, 우리 남자친구들. 너무 빡세게 하면 지쳐서 못해요. 적당한 운동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선생님을 잘 찾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강의 맛보기도 들어보셔서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그 수학을 그 되게 포기한 사람의 마음을 되게 잘 알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이거를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학습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캐스트는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캐스트는 댓글 읽는 캐스트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